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주일날 주님 만나는 이런 기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오늘간에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자유, 평화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되신 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Oh.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모르는 노래 있습니다. 프리절. 네. 저도 이게 저희 이런 노래가 있었나 싶어요. 들어봤으면 제가 다른 찬양으로 하시죠. 아니면 자 다음에 좀 다른 사람 할 때 기다리시다가. 예.
찬양 연결하면 치면 돼.
나의 Yeah.
내 진정 사모합니다.
Oh, my God.
계신 분들은요, 좀 한쪽으로 들어가서 앉아주실래요? 다른 분 들어가서 들어가기 쉽게. 한동안 다음 잘하실 것 같습니다.
웃긴 게 많고 혼자 하려면요 괜찮은데 기타만 하면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라면을요 미리 주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떡볶이 라면보다 두 배 세 배 비싼 겁니다. 떡볶이 드리는데 미리 드리는 이유가 왜일까요? 늦게 오는 분들 위해서. 늦게 오는 분들 꼼치라고. 예, 여러분 교회 다닐 때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지 컵라면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참 평생 동안 교회 따라야 되는데 컵라면밖에 못 받으면 얼마나 슬퍼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죠.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게 제일 복된 거. 그리고 설사 컵라면을 받으러 와도 좀 일찍 와서 눈치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죠? 예배 후에 컵라면 컵라면 안 드리고 지금 드립니다. 커피 두 개는 예배 후에 드립니다. 늦게 오신 분들 성의를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이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의료진료 토요일날 3시에 있습니다. 한방진료 토요일, 수요일 그리고 주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방진료 밖에 한방진료 받으시는 분들이나 특히 저한테 물어보시고 밖에다 편집판 좀 붙여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요 편집판 붙인 걸 깜빡깜빡 까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봐. 그러니까 붙여야 되는데 아침에 오면서도 붙여지고도 안 오다가 여기 와서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일 얘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나이가 나이 탓인데 여러분. 저희 그림시티 2층에 2층에 3층에 주무실 수 있습니다. 술 안 드시고 주민등록증 있으시고 그리고 결핵검사 받아오시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이 좀 잘 적응 안 되는 분들은 좀 피하시면 좋고요. 여기 어떤 분은 와서 꼭 사람들한테 한번 부닥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여기 서울역에 처음 나온 분이다 이런 분 좀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저희 교회를 등록돼 있어가지고요 정부에서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사람이 더 많이 자면 돈을 더 받느니 어떠니 이런 분 계신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 잔다고 해가지고 더 돈 받고 있는 건 없으니까요. 복지 및 직업 법률 상담 5월 31일 날 마지막 수요일 날 있고요. 생일자 파티는 5월 28일 날 있습니다. 5월 생일이신 분? 네, 5월 생일 때 5월 28일 날 3시 50분에 오시면 됩니다. 참여 공연은 5월 27일 날 있습니다. 5월 17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셔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법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본으로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는 사명자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식을 받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게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늘 말로는 성경을 읽을 때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 느낌이 얼마나 진하지는 사실 아는 게 진하진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때로는 달리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부활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게 당하느냐 천국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거에만 매달린다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가 됐는데도 맨날 세상 것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헌금만 맨날 헌금만 강조하면 그건 세상 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상과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는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힘들죠, 그죠? 나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즐겁다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즐거워요. 네, 사는 게 즐겁고 기쁠 수도 있어요. 즐거워요. 네, 어떨 때가 나가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이 땅에 그게 곧 끝날 걸 알고 근데 이 땅에 있게 다 한 줄 알면 계속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듭니다. 자, 저 밑에 저 누구 같아요? 한번 이 장면을 연상해보세요. 누구 같아요? 누군지 어떤 장면인지 말씀 제가 컵라면 두 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아닙니다. 요셉 아, 마리아 아니고 베드로. 베드로 하나 일단. 어떤 장면인지 말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아, 옆에서 베드로가 있어. 누구 베드로 했는데? 베드로가 천주가 봐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자 예수님이 나를 세상 사람이 뭐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때 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아들. 그러셔서 하나님 하나님 맞으시면. 먼저 드리고 말했어요. 네. 먼저 하라고 저 뒤에 주는 그리스도요 제대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란다. 자기는 죽어도 안 걸 거야.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게 그 장면입니다. 지가 제일 먼저 부인했습니다. 나 모른다. 너 왜 갑자기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고 지랄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 3년 동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같이 데리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 베드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요. 세상 배신 중에 제일 센 배신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배신당하고 살죠 그죠? 네. 마누라한테도 배신당하고 남편한테도 배신당하고 자녀들한테도 배신당하고 부모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믿을 만 없다. 아버지가 몽탕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안 뜨겁다고 안 뜨거워 들어갔는데 발이 훅 뜨거워 죽겠어. 믿을, 세상 사람 믿으면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세요. 목사님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건 오케이. 근데 저를 믿는 거는요. 여러분께서 늘 검증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책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 말씀 나는 죽어도 저 목사 말씀을 들어야겠다 제 말을 믿겠다 하신 분들은 신장 하나씩 여기다 떼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좀 해봐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목사를 믿는 거는 사실은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일 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세상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학교 갔다 오신 분들 있고 여러 가지 분들 계시겠지만 아파 아무리 아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에 비하면 나 그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네, 컵라면 두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처럼 심한 배반과 배신감과 아픔을 고통을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지요 이러지만 먹고 살면서 조금 지장받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단 낫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카프카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카프카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소설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변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변신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인공이 집에 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벌레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그전에는 집을 벌어오던, 돈을 벌어오던 자기가 주인공이 결국 가족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가족들이 먹고 안 챙겨주는, 그 전까지는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주라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바퀴벌레 같이 생겼죠? 네. 또 아래로 왜 나와요? 거기서 바퀴벌레 생겼어요. 제가 오늘 바퀴벌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실 너무너무 눈물도 났고요. 요즘 청년들한테 회자되는, 청년들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취직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집안에서 부모들이 너는 돈 안 벌고 뭐하냐 그러는데, 돈을 벌고 싶은데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바퀴벌레 바라보는 듯한 느낌. 아마 그래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대상이 보통 부모님인가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 뭐 친구끼리도 물어보겠죠, 그죠? 그리고 청년들이 그 글을, 자기가 물어본 글을, 답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네 그 블로그나 이런 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지렁이가 되고 싶다. 네? 지렁이가 되고 싶다. 아니요, 그거 틀렸습니다. 네. 때려 죽이겠다고. 물론 부모니까 바퀴벌레가 워낙에 더럽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그럼 잡아 죽여야지 이런 거예요. 약 뿌리겠다. 자기 죽이겠다. 자기 자식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약 뿌리겠다. 약 뿌리겠다.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앞에 있는 분 맞은들 안 하세요? 나도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약불을 가지고 쫓아내겠다 이래서. 그건 이제 부정적인 답글이고요. 그러니까 때려잡겠다, 약불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그러더래요. 네가 바퀴벌레가 되면 내가 사랑해줘야지. 밥을 줘야 되겠네. 네? 먹이를 줘야 그 사랑하려고. 당연히 그. 아, 내가 사랑하는 바퀴벌레한테 밥을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들은 별 생각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바퀴벌레가 되겠다. 네? 나도 바퀴벌레가 되겠다. 나는 바퀴벌레가 되겠다. 똑같은 입장이 되겠다. 나는 바퀴벌레가 되겠는데 뭐 하겠어요? 엄마? 어떤 부모가요? 네. 저. 아, 받았어?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아까? 받았어요. 예. 딴 사람 주세요. 예. 제 라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가요? 나도 바퀴벌레가 되겠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찡하게 와닿는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태어나서 인간이란 삶을 살아서 뭐 먹고 살만하고, 사실은 이 지구에서는 인간이 지배자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 간의 불편이도 있고 불평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배자도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된다는 생각은 사실 못합니다.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된다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바퀴벌레 된다면 진짜 바퀴벌레 될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안 주세요? 그냥 물어보고 이거는 있어서 둘 중에 하나인데. 고민 되겠죠. 고민 하겠죠. 진짜로. 바퀴벌레가 된다는 건요, 항상 같이 한다. 도망치고 다녀야 되고 더러운 데서 다녀야 되고 항상 위험한 거, 지저분한 거. 혹시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손두시면 하나 드려요, 노종무님. 아, 제가 왜 묻혀보면요. 가끔 여기다 가방 넣어가지고 바퀴벌레 키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가방 칠 때마다 바퀴벌레 쏟아져 나올 때 있어요.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 도대체 주인을 못 찾아서 못 드리고 있어요. 가방인데 온심을 담아놔서 바퀴벌레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퀴벌레가 좋아도 바퀴벌레를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애인이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애인이 우리 혹시 바퀴벌레 제다 이러면 될 거예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죠. 뭐나 되나 그러고 나는 그냥 사람으로 살렸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퀴벌레 같이 되자고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무슨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하면 뭐, 그 말을 못하겠죠. 아니 바퀴벌레 돼가지고 집도 필요 없고 절도 필요 없고 아무데도 필요 없는 데 가서 우리 조용히 둘이서 한 쌍의 환상적인 바퀴벌레로 살자 그랬는데 그만하시자는 말이에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 아니 이 땅에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데 바퀴벌레로 살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만천에 쓰레기며 뭐 별 걱정 냉난방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사람이 보면 서로 가슴이 좀 그렇죠. 내가 벌을 받아가지고 자 제가 벌을 받아서 바퀴벌레가 됐어요. 아까 그 소설처럼.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같이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나랑 같이 놀아주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눈물납니다. 네, 눈물 나겠죠.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건요 우리가 바퀴벌레 같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사이좋아요 좀. 꽃단장까지 하고 그죠? 바퀴벌레가 그죠? 앞으로 바퀴벌레 아니었구나. 여러분 앞으로 바퀴벌레 볼 때마다 성육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런 벌레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저런 벌레 같은 존재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내가 바퀴벌레가 됐는데 그래서 맨날 구석구석에 탁탁탁 바퀴벌레 도망갈 때 얼마나 빨리 가요? 죽까봐 막 온 힘을 다해서 날아가요. 사람이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 힘들까봐. 야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이러면서.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갖고 온데 오신다는 건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얘기 들으니까 느낌 확 오죠? 네. 느낌 안 오시는 분 계세요? 이런데 손 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러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퀴벌레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 낮은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곁에 가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로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눈물 흘리고 아플 때 우리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돕고 누군가 나누고 함께 돌보고 하는 건요 기적을 만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들이 우리는 늘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때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신 주님을 대파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기쁨, 하늘나라에 가는 기쁨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우리 옆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플 때에 다가가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넓게 만들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감사드립니다.